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조족칼국수랑 실비김치 가지고 왔습니다. 여기 이 조족칼국수는 대구에 있는 건데 제가 휴먼스토리를 보고 알게 됐어요. 근데 여기 대표님도 엄청 멋있으시고 막 칼국수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칼국수 가지고 왔습니다. 원래 겉절이도 주시는데 저는 실비김치랑 먹으려고 실비김치 가지고 왔어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물총 칼국수래요. 물총, 이 동죽 조개? 동죽 조개를 물총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아. 오, 맛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원래 조개 잘안 먹거든요? 너무 맛있어요. 실비김치 너무. 이 동죽 칼국수는 처음 먹어보는데 바지락보다 맛있어요. 와. 국물이 진짜 시원하고, 진짜 깔끔하고, 너무 맛있어요.
와.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.
오늘 이렇게 조족칼국수랑 실비김치랑 먹어봤는데요. 대구에서 엄청 유명하대요. 근데 밀키트로 먹어도 진짜 맛있었고, 다음에는 가게에 가서 꼭 한번 가게 방문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. 여기 파전도 진짜 맛있대요. 아, 그리고 원래 여기에 죽을 먹어야 된대요. 그래서 이렇게 죽 재료까지 주시거든요. 이거랑 참기름까지 주시는데, 제가 죽 먹으려고 밥까지 준비해 놨는데, 굉장히 배가 부른 관계로 죽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이 진짜 맑고 시원하고, 저는 바지락 칼국수만 보통 먹었지 이 동죽 쪽에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저 진짜 조개 안 먹거든요. 근데 이거 먹으면서 조개에 내가 눈을 뜬 건가? 그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조개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푸짐하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실비김치는 역시나 너무 맛있고, 와, 크게 못 먹겠는데요, 이제? 잘라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와, 맵더라고요. 그리고 양념도 많이 남겼는데 그래도 꽤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매워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